오늘의 요리 규화상과 애호박 채전을 다시 살펴볼까요? 규화상은 먼저 물에 소금을 녹인 뒤 오이에 넣고 15분 정도 절여 물기를 짜줍니다. 소고기에 간장, 설탕, 다진 마늘, 후춧가루, 참기름, 다진 대파, 깨소금을 넣어 양념해주세요. 끓는 물에 표고버섯을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짜줍니다.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오이를 볶아 식혀주세요. 그런 다음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표고버섯, 소고기를 볶아 식혀줍니다. 물에 소금을 녹인 뒤 밀가루에 넣고 반죽해서 30분 정도 숙성시켜주세요. 반죽을 길게 말아 일정한 크기로 자른 뒤 밀대로 밀어 만두피를 만들어줍니다. 만들어 놓은 만두소를 섞어 만두피에 얹고 잣을 올려 빚어준 뒤 양쪽 끝을 눌러 고정시키고 주름을 잡아주세요. 김이 오른 찜기에 담쟁이 잎을 깐 뒤 만두를 올려 7분 정도 쪄줍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얼음, 담쟁이 잎을 담은 뒤 만두를 올려주면 규화상 완성! 애호박 채전은 우선 애호박과 양파에 소금, 전분을 넣고 섞어줍니다.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섞은 재료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간장, 설탕, 물, 식초를 섞어 초간장을 만들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가지런히 담은 뒤 종지에 초간장을 담아주면 애호박 채전 완성! 오늘의 요리 규화상과 애호박 채전으로 푸짐한 한 끼를 만들어보세요. 다음 시간엔 이금희 셰프의 비법으로 만드는 고품격 여름 간식! 고소한 잣의 향이 솔솔! 씹을수록 풍미가 살아나는 잣썰기와 새콤달콤하게 호로록! 더위를 식혀주는 장면! 기대 많이 해주세요!